부품분할, 어? 부품분할은 다 돼 있고? 어. 물은 이제 고정한 거. 이게 오픈될 수 있게 해놓은 건가? 아니야, 아니면 그냥, 그냥 물 전체 다 고정이고. 고정. 예전에는 타미야가 이렇게 끼우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넣고 닫고 컴 파츠들을 넣는 식으로.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 안에 들어간 거, 날개 같은 거. 어, 날개 같은 거. 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를 붙인 다음에 넣었다가 살짝 분해한 다음에 한 다음에 클리어 파츠 다 날아가니까 다시 본드로 붙여주고. 와, 쉽지 않았을 텐데. 운이 좋았어, 운이. 그러니까 그 포드 GT. 어, 그런 개념이야. 걔도 진짜 막, 그러니까 그렇게 분할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게. 맞아.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F1카 만드는 기분이거든. 솔직히. 너무 실차들이 너무 복잡해졌다 그러지. 어우, 이러니까 프로모델이 더 비싸지는 거죠. 비싸질 수밖에 없더라. 다이캐슨 같은 가격이면 이 18대 1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나 솔직히 만들다가 애칭 안 나오길 바랬어. 애칭 나오면 이제 답이 없더라고. 애칭 나올 만도 하고. 나올 만한데 특히 이제 요런 데 나올 거야. 요즘엔 이런 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꺾어진 그런 방식이라고 해야 하나? 도요타 스포라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행사장 가서 실차를 만져봤는데 엄청 얇아. 근데 그걸 모형으로는 구현 못해. 근데 그걸 그렇게 두껍게라도 하니까 문제인 거고. 그렇지. 사실 이 부분도 다 카본인데 아, 이건 내가 도저히 하기 싫더라고. 카본만 3일 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품 재질을 이제 카본처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답 안 나올 거야. 하나도 기왕 하는 거 이쁘게 만들어보자 했다가 많이 힘들었지. 왜냐면 내가 시간을 맞춰놓고 계속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아, 수요일까지 카본을 하자 해서 사실 수요일날 끝났어. 결국엔 3시 반에 새벽 3시 반에 그래서 출근한 다음에 퇴근한 다음에 다 와가지고 다시 작업하고. 작업만 두 개를 했네 보니까 딱. 근데 심지어 FXX 하면서 하니까 두 개를 동시에? 아, 힘들었어. 근데 걔도 카본은, 걔는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V자 형식도 아니고 그냥 별메달 칼로 했으니까 그건 편하게 했지 나름. 다만 걔는 문이 열린다는 거, 얘는 안 열리고. 카본이 여기는 재단을 한 게 아니라 둥그런 걸 다 녹여가지고 하는 거라 두껍다 보니까 이제 파츠 장착이 좀 어렵더라고. 그럴 거야. 적당히 했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미세하게 부품이 설계돼 있는데 최대한 붙일 만큼 붙인 다음에 했는데도 많이 분수가 너무 많다. 인테리어만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는데 인테리어 진짜 시트는 되게 이쁘더라고. 시트도 분해 다 해놔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시트도 안쪽은 다 카본인데 그러니까. 시트는 실내 카본은 거의 다 포기를 했지. 굳이 보이지도 않는 실내 그냥 엔진룸만 했는데 엔진룸도 결국에는 파이프 양쪽 파이프도 다 카본인데 안 보이고 그냥 메인만 보이니까 그냥 보인 데만 해줘도 아, 사실 이거밖에 안 보이면 뭔 재미야 진짜. 그러니까 원래 얘 안 보이는 것도 카본인데 안 했어.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거지 이제. 나이가 네. 실제 차 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살려가지고 한 거라.